양 염소가 장발과 친구입니다. 오늘은 원대스셔터리 삼각제에 이거 축하합니다. 어디 갔죠? 여기 있고. 뭐죠? 저 기다리고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던 아이고. 형제들을 사용한 요셉. 요셉의 말은 대로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풍성히 어리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이집트에는 요셉 덕분에 곡식이 많았지만 형들이 우리 아빠가 무슨 소리 되는 거예요? 는 곱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님은 곡식을 사러 집으로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왕국에 있는 총리를 만났어요. 만 형들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총리라. 요셉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은 너희는 어디 나라에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러 온 천자였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눈은 두려워 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번에 곡식을 사려면 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에게 베냐민에 대해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조국 고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곡식이 또 사러 온 성도인은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도인은 모자 요셉은 눈물이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어요.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혼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려왔어요. 형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먼저 이곳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요셉의 형들은 용서하고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난다 읽은 걸까요? 가요? 다 읽었죠. 오늘은 원더풀스토리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아?